오그로키? 언제구나? 네, 언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때 댄스 부위에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맞죠? 아, 그래도 오랜만이라고요? 오랜만. 저는 오늘 왜 왔냐? 물론 더비가 보고 싶어서 왔지만 제 첫 자작곡 그 섬에 Somewhere 그 사클에 올라간 이후로 제그 얘기를 좀안한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우리 더비와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틀어볼까요? 근데 그 얘기는 했었다. 이 노래를 제가 이제 방에서 만들고 있을 때 주현이 형이 이제 듣고 이게 무슨 노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이미 있는 노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새로 쓰고 있는 곡이라고 하니까 형이 되게 좋다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자신감을 좀 얻어서 이제 마음 잡고 딱 제대로 만든 그렇게 된 케이스고, 사실 이전에도 제가 여러 곡을 이제 막 쓰긴 썼어요. 근데 항상 뭐반 정도 끝내놓고 마무리를 못 하거나 끝내놓고 녹음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한 벌스나 후렴 전까지 쓰다가 뭔가 멜로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시 없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진짜 끝내자라는 마음이 가슴으로 딱 했던 거 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고, 이 노래를 사실 제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작년 말? 이랬을 거예요. 작년 말인가? 작년 말부터 이제 쓰던 곡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곡을 끝내는 거는 한 3월? 2월? 2월에 웬만큼 이제 그림이 다 나올 정도로 이제 다 끝내놨었고, 이제 가이드 녹음을 제가 한 3월달에 했던 것 같아요. 3월달? 그쯤 하고, 수정 녹음도 계속하고 해가지고, 네. 사실 이제 그냥 최대한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보다가 마침 저희 데뷔 1300일이 또 다가오길래, 아, 그때 올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올리게 된 케이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 여기 사실 그게 있어요. 비하인드 마지막 가사에 그게 있잖아요. 그 가사가 뭐지? 보고해야겠다. 아 마지막 그 후렴에는 가사가 어디든 도착해 있을 우릴 봐봐 이제는 맘 편히 우리 둘만 남겨진 하고 이제 Let's stay on the boat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쨌든 간 이 곡 이 내용 자체가 어느 좋은 곳에 데려다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좋은 곳에 이제 데려다 줬어. 도착했어. 근데 내리기 싫은 거야. 왜냐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배에 그냥 있자 내리지 말자 약간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모르겠죠. 그래서 마지막이가 이제 어디든 도착해 있을 우리를 봐봐 이제는 마음 편히 우리 둘만 남겨진 한 다음에 이제 그냥 Let's stay on the boat 딱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뚜루뚜뚜뚜 이 부분은 약간 배에 타는 약간 흥얼흥얼 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 거고 나레이션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냥 전 말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벌스원 약간 막 마치 뭐도 모르던 어릴 적에 그 시절 그때 그리고 그 이런 거는 약간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사고를 진짜 많이 쳤어요. 어렸을 때 옛날에 다쳐서 오고 옛날에 막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무릎 까져서 오고 뭐 야구하다가 저 창문도 깬 적 있고 막 엄청 막 그랬어요. 근데 어릴 때 초등학교 막 1, 2학년 막 이럴 때 유치원 때 근데 그래도 저는 그냥 마냥 막 웃었죠. 행복하고 그리고 혼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혼나긴 났죠. 근데 그렇게 혼 안 났죠. 왜냐면 어쨌든 간 애기니까 엄마가 봐줬죠. 그래서 약간 아, 그때가 그립다는 약간 그런 시인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끝이 안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무심한 구름 아래서 이거는 진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가사예요. 이거는 알아채신 분은 천재인데 이제 끝이 안 보이는 바다를 인생의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왜냐면 인생의 끝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또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무심한 구름 아래서 이거는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주변에 되게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약간 무심하다라는 거를 그 무심하다는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이 아닌 구름으로 이제 빗대어 쓴 거고 푸른 바람에 휘날리면은 이제 그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제 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바람에 표현한 거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자신을 이제 물결 네, 이제 피어난 거예요. 물결은 이제 뭐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렇게 물결 보면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찾지 못하기가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도망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줏대 있게 살겠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You know what I'm saying? 사실 저도 이거 쓰고 나서 너무 약간 시처럼 썼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뭐 사실 이 파트가 전 제일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파트도 녹음 제일 많이 했어요. 이 랩 부분을.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니 너무 좋네요. 사실 지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닭가슴살밖에 안 먹었어요. 닭가슴살이랑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운동하고 와가지고 지금 핸드폰조차 들기가 힘든 무거워요. 영지야, 나 이제 썸에 완벽하게 외웠는데 커버해도 돼? 어? 진짜 커버해서 한번 커버하실 분 커버해주세요. 너무 신기하겠다. 제가 꼭 찾아볼게요. 지금 쳐보면 있나? 없겠지? 없을 거야. 그럼 제가 쳐볼게요, 지금. 어, 왜 안 돼? 요새 제 핸드폰이 말을 안 들어요. 막 혼자 막 멈췄다가 꺼졌다가 막 이러는데 이거 끝나야 되네. Eric Somer cover. 없어 없어. 커버한 사람도 없어. 커버한 사람도 없네. 지금 당장 찍어야 하나? Go go go, let's go. Let's go, let's go. 마스크 못 벗는 거죠? 아니, 벗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안 벗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워서 안 벗고 있던 거예요. 낯가리네, 오늘. 나. 요즘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있냐고요?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어? 아, 있구나.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예,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그 드라마 그냥 생각날 때 보고 있고 굳이 막 찾아서 보진 않고요.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도 제가 어떤 영화인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만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영웅이 형이 추천해줘서. 그래서 그 영화를 봤는데 와,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아침 새벽 4시에 봐서 새벽 6시까지 보다 잤어요. 너 또 19금 봤니? 너 또 10분은 반대라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지금 댓글로 19, 19, 19, 19, 19, 19 이러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19금인 게, 영화가 19금인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 영화여서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못 보는 영화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내 얼굴 약간 이 색깔 될 것 같아, 지금. 또 괜히. 이렇게 나를 몰아가지 마. 뭐냐고요? 되게 그냥 뭐냐면, 되게 액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그냥 알면 다쳐요. 되게 무서운 영화예요. 무서운 영화. 무서운 영화. 애기들이 보면 이제 안 될 영화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사실 예전부터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 영화 제목을. 근데 한 번도 안 찾아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때까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댓글에. 근데 진짜 좀 무서운 영화예요. 좀 무서운 영화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되게 대반전 있는 약간 그런 영화였어요. 힌트요? 그럼 이제 힌트만 드리고 이 주제는 넘어갑시다. 힌트. 힌트 너무 다 줘버리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저희 더보이즈의 노래와 멤버와 뭔가 이제 관련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영화는 더보이즈의 멤버와 저희의 노래, 저희 곡 중 하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넘어갑시다. 내가 너무 큰 힌트를 다 줘버렸어. 이거 진짜 맞추면 진짜 천재 인정. 나보다 영재. 누가 도둑들이래. 더스틸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모르겠다, 나한테는 그냥 더보이즈가 영화다 하는데 정답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답안. 독전? 독전이 뭐예요? 아, 한국 거야, 외국 거야? 한국 거예요, 한국 거. 한국 거고요, 영화는. 아, 맞다, 넘어가자 했는데 왜 계속 말하고 있냐? 넘어가야 돼, 넘어가자. 영지야 컴백 세포해줘. 안됩니다. 이번엔 진짜 안돼요 여러분. 왜냐? 그냥 안되는건 안됩니다. 사실 근데 스포하면 진이 없잖아요. 약간 이거지. 만약에 그냥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 예를 들어. 근데 알고 받는, 그러니까 뭘 받을지 알고 받는 것보다 모르고 받아야지 좋잖아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리빌 들렸어요, 방금 리빌? 방금 리빌 들렸죠? 나 리빌 들렸는데? 리뷰를 들렸는데 방금? 하천이요?
에리, can you say 모르겠어? 모르겠어. 영재야, 옷이 왜 그래, 진짜? 예쁘죠? 예뻐서 그런 거 다 알아요. 아, 모르겠어. 그게 주영이 형 그 대사였어요? 그 드림킷 그거 트레일러인가 거기서? 그래요? 나 기억이 안 나. 나 봤어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아, 맞다고? 모르겠어. 그 영훈이 형이랑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현이 형은 도대체 직업이 몇 개야? 배우에다가 뭐야 또 PD에다가 또 가수에다가 또 예능까지 또 많이 나와서 또 예능인에다가 모르겠어. 마지막에 히읗. 모르겠어. 모르겠어. 지금 더빙은 내가 뭔 영화를 본지 모르겠어. 평생 모를 거야. 아, 주현이 형 어부 맞아요. 그 낚시? 저 주현이 형이랑 옛날에 그 19년도에 맞나? 19년도? 아, 19년도 맞나? 19년도 맞다. 19년도에 그 LA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벨가스 갔을 때 그때 하와이에서 낚시했어요. 낚시를 했었어요, 사실. 낚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현이 형 이제 친구들이랑 저랑 이제 다 같이 이제 낚시를 했는데 저희 아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주현이 형 친구가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는데 그 형이 물고기 공포증이 있대요. 그래서 진짜 막 물고기 사진만 보여줘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그 형이 잡았더라고요. 근데 잡기만 하고 이제 끌어올리고 막 이제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이 형이 자기가 잡은 것처럼 이제 그 형이 낚시채랑 이제 교체해가지고 그 형이 주현이 형이 끌어올려서 주현이 형이 그 물고기를 이제 뭐냐 뺏어갔죠. 근데 거기는 그 낚시 가르쳐주는 그 쌤한테 혼났어요. 그 주현이 형이 너무 급한 말이 와가지고 자기 그 낚싯대를 이제 두고 이제 온 거예요. 원래 두면 안 되거든요, 걷다가.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주현이 형이 sorry 이러고 끝났어요. 사진 있을 때 제가 찾아볼게요, 사진.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얼굴 보고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 게 주현이 형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주현이 형이고 여기 있는 형이 잡았는데 가운데 있는 주현이 형이 이제 낚싯대를 이제 뺏어간 거죠. 낚싯대를 낚이친 거예요. 본인이 잡은 것이요. 네. 선글라스요? 맞아요. 주현이 형. 선글라스 쓰고 있었어요. 저기 하와이였나? 그랬을까? 허락 안 받아도 돼? 에이. 제가 말했죠, 항상 여러분.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고. 허락보다 용서가 쉬워요. 섬의 중간에 그 찬이가 떠올리는 거 맞아? 맞아요. 찬이 형이 이제 어디를 해줬냐면 그 제 나레이션 나올 때 그 애드립이랑
마지막 후렴의 애드립이랑 화음 이렇게 해줬어요. 영재 오늘 슈팅스타 같다고요? 슈팅스타에서 팅하고 타만 빼보세요. 그럼 뭐예요? 슈스죠, 슈스. 에어건 graduating next week. Congratulations. You made it. 에릭, do you prefer Coke or Sprite? I prefer Sprite. I also like Mountain Dew too. 3분을 가겠습니다. 지금 27분 했으니까 딱 3분을. 피곤하냐고? 피곤하진 않아. 조금 배가 고플 뿐. 마지막으로 영화 제목 던지고 끄자 이러시는데 진짜 내가 더비를 사랑하는 수만 가지 이유 중 또 하나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역시 끈기가 있어. 나랑 너무 잘 맞아. 끈기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끈기 있는 거 너무 좋고 그런 열정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 크, 나 잘했습니다. 열정 아주 리스펙트합니다. 끈기가 있어. 역시 혹시 MFJ 있나요? MFJ? ENFJ? 저랑 현지형이랑 같은 MBTI를 가진 우리 더비. 영지야 이쪽은 에릭이야. 다음 컴백을 위한 타이틀을 모으신가요? 죄송한데 이쪽이 진짜 에릭인데 저쪽은 가짜 에릭인데. 알았어요. 제가 진짜 마지막 힌트를 드리고 끌게요. 저 진짜. 자, 한국 영화. 한국 영화인데 단어거든요. 이렇게 단어인데 그 중에서 앞에 단어는 저희 더보이즈 멤버 중 그러니까 멤버의 이름과 관련돼 있어요. 관련돼 있는데 뭐 이름에 뭐 비슷한 걸 수도 있고 반대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 단어는 저희
저희 타이틀 곡 중 하나예요. 타이틀 곡 중 하나. 오케이? 근데 영어로. 오케이? 자, 끝. 갈게요. 안녕.